지난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처음으로 논의됐던 여주 원주간 복선전철 사업이 14년 만에 착공했습니다. 국가철도망 중 중부권의 동서측 핵심 노선 중 하나로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신승훈 기자입니다. 여주 원주간 복선전철의 착공을 알리는 축포가 울렸습니다. 여주역에서 서원주역까지 22.2km의 경강선 구간을 연결하는 이번 사업에는 모두 9,309억 원이 투입되며 2028년 개통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개통될 경우 강원도 원주에서 경기 여주까지는 9분, 서울 강남 수서까지는 40분대로 연결되면서 새로운 생활권이 조성될 전망입니다. 수도권 주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자주 이쪽에 오시게 만드는 것, 혹은 아예 주민등록을 옮겨서 이쪽에 와서 사시게 만드는 것은 여기 계시는 원주 시민 여러분도 여주 시민 여러분들의 몫이 아닐까라고. 여주 원주 구간의 연결은 지난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부터 논의됐습니다. 경강선이 성남 여주 구간과 원주 강릉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어 동서측의 완성을 위해서도 여주 원주 구간의 연결은 꼭 필요했지만 경제성이 발목을 잡아왔습니다. 본 사업은 수도권과 가깝고 우리나라 동서측의 중요한 관절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주 원주 구간이 개통되면 경강선과 중앙선의 환승이 가능해져 원주를 중심으로 한 동서남북의 이동이 원활해지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여기에 여주시의 경우는 숙원 사업이었던 강천역 신설에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전철과 철도 단절 지역으로 여주 시내로의 이동도 원주로의 이동도 용이하지 않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BC 분석에 경제성이 좀 부족하면은 저희가 여주시에서도 부담을 해서라도 꼭 설치해야 된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수차례 건의를 했고, 국토부에서도 긍정적으로 이렇게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에 경강선 이용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앞당겨 2026년부터 2035년까지를 목표 연도로 수정하고 지난해 11월 관련 용역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신승훈입니다.